안녕하세요. 다음으로 찍을 것은 얘들이 뭐냐면 이게 뭐였더라? 알로카시아. 알로카시아인데 원래 이렇게 생긴 알로카시아였는데 다 죽어갔어요.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얘들 이렇게 죽어가는 알로카시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? 이런 순화하는 데에 넣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습도를 높여줘야 돼요. 이게 벌레를 먹었어. 전에 우리 관리 못한 사이에. 완전 구석에 있는 애들을 아까 그 뭐였더라? 무슨 벌레였지? 총체벌레, 깍지 벌레 같은 건데 이름 까만색. 뭐였지? 응, 걔. 얘들이 개같이 생긴 그 벌레. 알로카시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좀 순화시키려고 여기에 넣어왔는데 진짜 딱 하루 만에 잎이 났어. 거짓말 안 치고. 원래 깨끗한 잎이 났지? 오른쪽에 이렇게 찌질찌질했는데 이런 찌질찌질한 거두개 있었거든. 근데 어? 새로운 거기가 잎이 나와. 멀쩡한 잎 나오네? 얘도 잎이 나와. 진짜 하루 만에 다 나오더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아, 진짜 순화가 되는구나. 건조함은 알로카시아의 적입니다. 벌레들이 건조하면 밝아지는 것 같아.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 먹어서 이런 거잖아. 응.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안 좋았었는데 좀 잘라줄까? 벌레 먹은 잎이지? 좀 이따 잘라주자. 그 우리는 전문 지식은 아니고 화장실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어요. 깨끗하게 씻고 집에 농약이 없거든요, 우리 집은. 농약을 절대 안 써서 깨끗하게 씻고 얘들 순화장으로 오자마자 애들이 상태가 완전히 좋아졌어요. 얘도 좀 좋아졌어요. 이거는 갈것 같고 얘가 더 파래졌어. 죽은 잎을 잘라요. 얘는 살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놔둬보고 있어요. 아, 이거 뭔지 아니? 몰라? 진짜 우리 집에서 안 되는데 멜라노크리썸이라고 필로덴드론인데요. 몇개 있어요. 하도 이파리가 안 커져서 포기하고 싶은데 또 죽지는 않고 그래요. 아, 뭐 그런 식으로. 이거 근데 혹시나 꽤나 오래된 알로카시아인데. 그 프라이덱 초록색이야. 근데 벌레 아, 이게 먹고 프라이덱이라고? 벌레 맞고 이렇게 된 거야. 얘도? 얘는 아니. 얘는 그냥 오도라야. 우리 주워온 거 있잖아. 주워온 거 아, 이 새끼. 오더라야? 저기 있잖아. 저 주워온 거 새끼. 그러면 얘는 그냥 운명시켜야 뭔 되겠는데? 소리야? 자꾸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. 내 거야, 나. 너무 근데 얘는 너무 어쩐지 바로 잎이 나오더라. 응. 이거 지브라 아니야? 지브라? 아니? 지브라 아닐걸? 그거야. 이거랑 똑같은 거. 샤리 아니야? 샤리야? 뭔지 모르겠다. 아무튼 여기 이제 순화하는 곳입니다. 이상 우리 집 순화장이었어요. 끝.